오늘 하나님이 다섯 번째 재앙, 또 여섯 번째 재앙, 일곱 번째 재앙이 나오는데 바로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강팍하고 완강하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능력, 예. 그리고 온 천하에 여호와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죠.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예.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죠. 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지 아니합니까? 오늘 분명하게 바로는 내보내지 않는 이유를 17절에서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랬어요. 교만해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했다. 지금 계속 애굽 땅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고 있으나 바로는 교만해서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찍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재앙을 내리지 않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는 교만하여 져서 이스라엘을 내놓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로의 밑에서 애굽에서 나오라 합니까? 오늘 1절이 목적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보내라. 그러니까 바로는 지금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종과 노예로 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내보내지 아니하려고 그러죠. 이스라엘이 이 애굽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볼 때에 애굽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바로는 내보내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남을 자가 없죠. 그래서 오늘 다섯 번째 재앙이 가축, 애굽의 가축은 다 죽는데 고센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짐승은 죽지 아니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고센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구별했어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는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신데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라. 애굽의 모든 가축은 전부 다 죽었어요. 돌림병으로 무서운 이 재앙으로 애굽 땅의 가축은 죽었으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요 고센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의 짐승은 죽지 아니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믿음의 사람, 불신앙의 사람, 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욥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할 이유를 세 가지로 말했어요. 욥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믿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지혜롭고 강하신 분이다 그랬어요. 욥기 9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랴.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생이 평안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욥이 깨달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애굽은 재앙으로 고센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하나도 임하지 아니하는 것을 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욥기 9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욥은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순종하고 믿어야 하는 이유가 어떤 자이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애굽 땅에 무서운 재앙이 임하는데 술수들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술수들도 오늘 보니까 종기가 나고 거기에 돌림병으로 인하여 그들이 서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이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 욥기 9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나이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9장 19절에 보니까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호출하겠느냐. 하나님을 호출할 신이 없다는 거예요. 힘으로도 여호와를 당할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무서운 애굽 땅의 재앙이 임하는데도 이것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악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은 악한 자는 일평생 고통을 당한다 그랬어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바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은 고센 땅에서 평안하지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애굽 사람들은 바로 한 사람 때문에 악인은 일평생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은 평생 가난과 불행 속에 산다는 겁니다. 욥기 15장 29절에 보니까 그는 부유하지 못하며 재산이 항상 있지 못하며 그 산업이 땅에서 증식하지 못할 것이라. 평생 가난하고 고통과 불행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산다는 겁니다. 결국 인생은 허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는 스스로 속아 허망한 것을 믿지 말 것은 허망한 것이 그의 보홍이 될 것이라. 허망하게 인생이 무너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 재앙이 나올 때에 구절에 보니까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서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의 화덕이 이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부스럼 같은 것, 문둥병자처럼 살이 진물이 나는 것, 무서운 종기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대로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이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쓰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편 1편을 1년에 한 1000번 정도 그거를 제가 암송을 합니다. 한 1000번 하루에 보통 3번에서 4번 5번 정도 기도할 때마다 제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을 쓰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과 같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품고 묵상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로가 강팍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능력이 애굽 땅에 바로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바로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워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폐망으로 가는 길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여호와를 대적하면 그는 교만한 인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결국은 교만은 폐망으로 가는 길, 교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이 아침에 출애굽기 9장을 통하여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여 바로는 강팍하고 교만하여 져서 이스라엘을 내놓지 아니하므로 결국은 장자도 죽고 애굽 땅의 열 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구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도 임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여 주신 대로 우리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뤄나가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